황금 사철나무에 이어서 자 지금은 사철나무죠. 남천. 남천이 우리 장독대에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뭐 따로 걸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질 못해서 아예 베어버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또 옮겨 심지도 못해요. 시멘트 틈자구니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삽목을 한번 해볼까 하고 굵은 가지는 그대로 두고 예, 장가지들 위주로 해가지고 삽목꽂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굵은 것도 옮겨 오는 걸로 그렇게 하죠. 이렇게 한 잎을 개수를 좀 증산작용이 생기니까 잎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줍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갑니다. 이런 형태 Y자 Y자 이런 형태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네요. 마디 쪽에서 이것도 줄기가 잘 나겠죠. 마디 쪽에서 또 뿌리가 잘 날 확률이 있으니까 마디 쪽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와 있자. 이렇게 다 잘라두도록 합니다. 이것도 삽목하려면은 그 뿌리가 나는 쪽이 단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비스듬하게 잘라 줄게요. 가늘어서 뭐 앞뒤로 자르진 않고 한쪽 단면만 한쪽 면에서만 시작해서 네,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. 뒤쪽을 살짝 깎아주면 더 좋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뚫어주고요. 심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가쪽으로 몰았습니다. 자연식으로 작업을 이어갈게요. 예, 빽빽하게 심었습니다. 뭐 몇 개가 뿌리가 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양으로 승부해야 되죠. 양분을 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. 예, 저는 뭐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으로 해가지고 살아나는 놈만 예, 솎아내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. 자, 이로써 또 남천 삽목도 시도해 봤습니다.